통화 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를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문필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9월 애플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아 역시 새벽 2시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폰 14 프로가 혁신적이었는데 늦은 시간이라 애플 이벤트를 못 보신 분들 혹은 이벤트를 안 보고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폰 14 맥스 모델이 아이폰 14 플러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리고 새로운 색상의 블루, 퍼플, 프로덕트 레드 총 5가지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부 칩셋은 다들 예상하셨듯이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칩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을 최대한 보정했다고 하는데요. 포토닉 엔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13에 비해 최대 2배,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도 2배, 메인 카메라는 2.5배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의 경우 자동 초점 시스템을 탑재해서 선명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진은 뭐 말 안 해도 아이폰이죠. 그리고 이번 애플 이벤트가 애플이 막 사람을 구했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봐도 안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우선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이로스코프와 듀얼 코어 가속도계 칩을 추가해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돌이 생기면 긴급 SOS에 연락을 할 거냐라고 뜨는데 정말 급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진짜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성통신 긴급 구조 요청 시스템도 탑재가 됐는데요. 깊은 산속이나 뭐 사막 같은 데에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제 통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해가지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도 중동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막 트레킹을 갔거든요. 사막에 들어가면 통신망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도 트레킹을 하면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처럼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극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국, 캐나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미국에서는 유심 트레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eSIM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직구로 아이폰 14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은 아이폰 14는 125만원부터 아이폰 14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정말 진짜 놀랐습니다. 특히 노치 부분이 이거는 정말 팀쿡만의 혁신이에요. 이전에 노치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알약 형태랑 홀 두 개의 구멍이 뚫리거나 타원형에 하나의 구멍이 뚫리거나 라고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치가 변화를 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알림을 받으면 노치가 크게 확장을 했다가 다시 두 개로 분리도 되고 내비게이션, 타이머, 특히 음악을 들을 때 앨범 등도 이제 보여주는데요. UDC 기술을 적용해서 화면이 카메라 위에 나올 수 있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을 봤을 때 노치 부분의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이는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신형 칩셋인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돼서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AOD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카메라도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고 프로 로우를 통해 선명도, 화이트 밸런스, 심도 등 사진 편집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영상도 시네마틱 촬영, 향상된 액션 모드 다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폰 14 프로 가격은 155만원부터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가격은 175만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8 시리즈도 공개가 됐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프로덕트 레드로 나왔는데요. 이벤트 영상 초기에서 건강, 안전을 이제 강조를 했듯이 이번 애플워치 8에도 온도 센서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2 센서 디자인으로 피부랑 가까운 뒷면에 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에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으로 수면 중 체온 측정이나 호르몬이 변화할 때 이제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는데 여성분들 생리 주기를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또한 아이폰 14랑 똑같이 충돌 감지 시스템이 추가가 돼서 응급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할 것 같은데 전면 충돌, 측면 충돌, 후면 충돌과
이제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애플워치에서 충돌이 됐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박수 심전도도 당연히 측정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기능들로 인해 이제 제 개인정보가 해킹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개인정보들은 애플 기기에서 암호화 처리돼가지고 본인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등 인증 없이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치 8 가격은 59만 9천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8 울트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기는 이제 운동선수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신 분들을 위한 하이엔드 기기인 것 같아요. 배터리 최적화를 하면 최대 6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넓은 디스플레이에 나침반, 해양 트레일, 길잡이 모드 등 야외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의 GPS가 높은 빌딩들 사이에선 정밀하게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중주파 GPS 장치를 탑재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하 20도부터 영상 55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막 얘기를 또 하자면은 거기는 온도가 막 49도, 50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 맛이 가더라고요. 대부분 이 정도의 기능은 뭐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처럼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신나는 기기네요. 그리고 애플워치 SE2도 공개가 됐습니다. 색상은 실버,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애플워치 8과 같이 충돌감지 SOS, 운동, 활동,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아이폰이 없는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 안전관리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SE 2세대의 가격은 35만 9천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 여러분 콩나물이 안 사라졌습니다. 외형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데 안에 내부는 H2라는 최신 칩셋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음역에서 디테일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뭐 두 배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밖에 나갈 때 그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 캔슬링 기능을 좀 끄고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컨셉은 안전인가? 그리고 에어팟 프로2 가격은 35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새벽에 열린 9월 애플 이벤트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이 안전, 건강, 헬스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 생명이랑 연관이 되면은 당연히 기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갤럭시 유저인 저도 아이폰 14 프로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통빠!